무슨 병인가 공구하고 책을 뒤지면서도 빨간 눈일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정유정 28. 과거가 다 허상 같고 꿈 같다. 다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통렬한 선언은 현실인 줄 알았던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추억은 안개처럼 퍼져 있고 머지않아 비가 되어 내릴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서 주룩주룩 흐르네. 2020년쯤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 멋진 세상이 열릴 줄 알았지. 하지만 세상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이 없었고, 2020년의 세계는 인류에게 분수를 알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인간은 어차피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왔다고? 이 좋은 삶의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어디 한번 해보렴. 너희는 많이 아프고 조금 있으면 먹을 것도 없어질 것이란다. 호시절의 기억이 주룩주룩 흘러내려 대양이 되었다가 또한번 숨을 막는 습기로 공기 중에 떠돌 것임을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습기를 마시고 사는 것이 익숙해진 다음 사람들이 새로운 수중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그곳에는 그곳대로 새로운 꿈의 물결이 찬란할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어리석은 우리를 질질 끌고 가느라 고생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조금도 바꾸지 못한 거구를 이끌고 질질 끌려가겠지만 그래도 어디론가 끌려갈 수 있다면야. 가만히 앉아 울다 죽어버리지 않고 어디론가 끌려갈 수 있다면야.